입력 2019.0이 점령 619, 13, 뚫려라, 팀에이런 선수. 가이따면 감독으로서 참고 맙죠. 대한항공 박기원 감독이 곽승석을 양. 한찬사다 점육 1루리 카드전에서 보여준 곽승석의 모습은 박 감독이 칭찬. 1박기에 조금 도부족함이 없었다. 대한항공은 이날 장충체육관에서 열. 인도드람 2018년 2019년 V리그 남자부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에서 0, 2호 23, 2호 19, 2호에 20, 완승을 거둬. 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레프트 위한 자리를 차지한 곽승석을 리시브와 비그 등 꾸준 이름으로 나끈한 공격으로 승리를 주도했다. 곽승석은 이날 15점, 공격 성공률 61.90%를 기록했다. 디그 9개 는한 선수와 함께 팀내 1위 다. 정지석이 1세트 중 반당한 팔꿈치 부상으로 주춤했던 2세트에서는 홀로 7점을 책임졌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에 부진. 일보인 대한항공의 개우리 카드전은 무척 중요했다. 이 경기를 패할 경우 우승 경쟁에서 멀어져야 했지만 곽승석이 구세주로 나서면서 다시 불씨를 살렸다. 대한항공은 승점 55, 18승 10패, 로한 경기를 덜 치른 선두현대캐피탈 승점 56, 21승 6패, 관은 1점 차로 추격했다. 곽승석은 근래의 경기력이 많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다. 감독님, 코치 님, 선수들끼리 많이 이야기하면서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좀 써서 그나마 오늘은 잘 된 것 같다. 고 돌아봤다. 최근 페이스가 떨어졌다는 지적에는 초반보다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뿐 아니라 모두 마찬가지 라면서 프로 선수라면 알아서 관리를 해야 한다. 매경기 잘 준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곽승석은 그래 보상대 공격이 땅에 떨어지긴 직전 건져 올리는 손맛이 훨씬 좋다고 소개해 다. 공격은 계속 자신이 있었는데 한 선수형 이쁜 배를 하니 하고 싶다고 다 알 수는 없다. 고말한 곽승석은 공격을 하면 좋지만 나는 힘든 수. 비로 점수가 날 때 기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고미소를 지었다. 박 감독은 곽승석은 지금까지 몸을 너무 많이 썼다. 한 경기도 안 빠지고 계속 경기를 뛰었다. 면서 그래도 기술이 탁월한 친구라 몸 상태가 나빠도 대처 할 수 있다. 고 칭찬했다. 하피라이츠 한국언론 뉴스업 뉴시스 통신사 무단전재 밑재배 포금